페덴체를 좀 돌아다니다가 그 코나드라는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홈플러스 정도 되는 마트에 가서 이제 치약을 좀 사고 식료품 쇼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짐이 굉장히 무거워서 투어를 가기 전에 B&B를 좀 돌아가서 식사를 하자라고 해서 코나드에서 파는 이제 새우랑 멜론을 샀어요. 저 새우는 굉장히 그 튼실하고 오동통해갖고 괜찮았다. 근데 약간 이제 얘네가 이제 기름 그 올리브유랑 해가지고 했는데 약간 시큼하게 조금 간을 했더라고요. 약간 애매함이 있었는데 뭐 나쁘지는 않았다. 그래서 마트에서 파는 탄산수 한 천 얼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런 거 사갖고 식사하고. 사실 그 옆에 있는 진짜 멜론이 진짜 기가 막혔는데 이렇게 저렇게 단 멜론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멜론이 참 달고 좋았어요. 에어비앤비 그 호스트가 있는 데에서 묵다 보니까 진짜 얘가 주말에 이제 물류회사 다니는 친구인데 주말에는 그냥 저렇게 집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이제 호스트랑 같이 안 묵는 형태의 이제 B&B만 해보다가 정말 다른 사람이 사는 데서 묵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뭐 약간 불편함은 있지만 방이 또 워낙 넓었고 이탈리 와가지고 이제 일리 커피를 좀 마시러 와서 크루아상도 하나 시키고 아침이라서 이제 라떼를 시켜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러 왔어요. 이탈리아의 좋은 점은 저렇게 서서 먹으면은 커피가 한 2,000원 하나? 굉장히 저렴해요. 도우모 성당 볼만하죠. 저렇게 조토의 종탑이랑 그 본 건물, 코폴라 건물이랑 해가지고 되게 볼만하고요. 관광객들도 그만큼 많아요. 다들 뭐 통화권이든 이런저런 입장권을 구매해서 도우모 관람하려고 하고 참 이런 게 유럽의 느낌인 것 같아요. 저렇게 좀 해질 무렵에 보이는 회전 목마. 저녁에는 이제 또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한국인 동행을 구했고 저건 이제 트러플로 만든 파스타 시켰고 역시나 피렌체 왔으니까 티본 스테이크 매우 매우 맛있습니다. 반드시 매일 저녁에 티본 스테이크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쿠폴라를 보는 거죠. 통화권으로 입장할 수 있는 그 건물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제 좀 관광을 하면서 보다 보면 예쁘기는 한데 굳이 또 뭐 이렇게 줄을 막 30분씩 1시간씩 줄을 서서 이 좁은 공간에 들어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는 이제 백기오 궁전인데 여기는 좀 진짜 볼만하더라고요. 건물이 되게 예뻐요. 여기가 뭐 옛날에 뭐 이제 많은 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뭐 이제 통치자들을 위해서 일을 했던 또 뭐 이게 메디치 가문이 뭐 썼다고도 하고요.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젤라또 사먹고 또 성당 이렇게 보고 5월이라 관광객이 굉장히 많죠. 우리로 이제 휴가철은 아닌데 유럽 사람들한테는 또 5월이 또 여행 다니기가 굉장히 또 좋은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르노강 주변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저렇게 관광용 마차도 지나다니고요. 여기는 이제 그 다리인데 그 다리 주변으로 이렇게 보석상들이
이게 질비에 있어요. 자, 이제 마도바 그 장갑 가게 유명한 천연 가죽 장갑을 파는데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제 두 개 검은색이랑 갈색 추천해 주는 거. 저 쿠션 위에 손을 올려 놓으면은 알아서 이제 어울리는 걸로 추천을 해줘요. 이렇게 마도바 쇼핑을 하고 오피치 미술관 투어를 했어요. 미술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국내 업체의 투어를 신청해서 한 3, 4시간 코스로 또 돌아주면은 그냥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이제 오피치 미술관에서 바라본 광경인데, 저 2층으로 이제 귀족들이 이제 똥을 안 밟으려고 저 2층으로 이제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제 오피치 미술관에서 본 백기오 궁전.